최근 TMS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진전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부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성공하며 치료액 떨고 있는 국민 식마음을 여였으면 하는 모두가 기대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늘 실패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1맵 1치킨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디슨처럼이라는 게임입니다. 많은 후보작들 중에서 제가 후보작을 플레이할 수 있었었는데 손을 안 댔었던 작품인데 이게 최우수작이 됐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보는 눈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군요. 스타트. 딱 시작할 때부터 퀄리티가 되게 남다르죠.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TMS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진전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 증후군은 지난 1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95%가 넘는 이 증후군은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없어 희대의 난치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머머머 씨도 이 증후군에 걸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아 TMS 증후군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로는 소프라노 머머씨의 친아들인 머머씨가 이 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성공하며 치료액 떨고 있는 국민 식마음을 여였으면 하는 모두가 기대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늘 실패했다. 참고로 이 게임을 만드는 주제가 실패라는 주제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금과 이 화면 연출 효과가 아주 압권인데요. 통신장치가 고장났어. 이대로 있다간 긴 시간 동안 갇히게 되겠지. 분명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움직여야 해. 조작법 DFQ까지 활용을 하네? 아이템 사용, 아이템 버리기, 아이템 툴팁 켜기 끄기.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잘 외워둬야 돼요. 아이템 사용이 뭐야? 오토 세이빙. 오, 움직이는 소리 봐. 쓰레기통을 뒤져볼까? 아무것도 없어. 에? 이게 1맵 1치킨의 출품작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방금 느낌표 뭐예요? 쟤 뭐지? 불을 지필만한 물건이 필요해. 고깃덩어리 싱싱한 생고기 체력을 40 회복한다. 쟤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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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생각이 났어. 다시 하기.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은 가이드를 열어 꼭 확인하래요. 타이머 24시간, 한 칸당 60분. 한 칸을 움직이는데 1시간이 걸려요? 오반데?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시간 안에 통신장치를 고친 후 그는 어디론가 연락해야 합니다. 체력을 모두 소모하면 그는 죽습니다. 그는 연구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이템 두 개를 소지하는 순간 바로 합쳐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이게 엔딩이 갈리겠네요. 아, 이거 좀 머리 써야겠는데? 연구실 밖은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시간과 체력이 각각 1씩 소모됩니다.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복도 탐색. 떨어져 있는 아이템 위로 올라가면 얻습니다. 복도를 열심히 돌아다녀야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아이템이 일정 개수 이상 쌓이면 줄어들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 탐색.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이템을 찾습니다. 많은 체력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가끔 작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도. 복도에는 그의 외로움을 덜어줄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비들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좀비에게 물리면 감염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물리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감염 상태는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치료제를 사용하면 감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쥐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귀여운 동물입니다. 밟으면 죽일 수 있지만 쥐들은 그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깨물 것입니다. 쥐에게 고깃덩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정상인지는 장담 못합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조금이나마 빛으로 채울 방법이 있습니다. 모닥불은 총 5개가 존재하면 노력에 따라 불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불쏘시개로 사용할 만한 아이템을 이용해 불을 피우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닥불의 세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불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00분이며 그 이상 넣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닥불이 있는 자리를 전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 그 주변을 영구히 밝혀줍니다. 와, 전구. 모닥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캠핑을 온 느낌입니다. 음표 무엇? 오브젝트들은 각각 이로운 효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휴지통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1시간 동안 자면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그는 잠꾸러기가 아니기에 두 번은 잘 수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아이템을 이용해 고쳐야 효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책장을 고치면 복도에 아이템이 더 많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책을 얻습니다. 오브젝트들을 열심히 고쳐봅시다. 칙칙한 연구실에 생기가 돌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방법이 있습니다. 책장을 완성해 얻은 책은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책 종류에는 논문, 광고책, 자서전, 미스테리 책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조합하여 얻은 종이들을 이용해 정보를 넣습니다. 값진 정보들을 이용하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봅시다. 끝났네요. 좋아요, 가봅시다. 이게 뭐지? 쥐사육장. 아직 부품이 부족해. 어? 쥐사육장을 만들려면 감염된 고기를 얻어야 되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쥐를 밟아야 되잖아. 한 시간만 잘까? 아니, 미쳤어요? 얘 뭐예요? 좀비 조각상? 책장. 창조레인지. 통신장치. 재료를 찾아오는 게 필수네.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밍에서 여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게 목표인가봐요. 쓰레기. 쓸모없는 쓰레기. 불쏘시개를 사용시 30분 동안 유지된다. 이거 재료를 쓰레기를 사용할까? 다 재료를 외워야 되겠는걸? 이거 딱 봐도 다 고급져 보이는 부품들만 필요하고 종류별로 다 필요해. 자, 썩은 고기 덩어리 얻었죠. 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죠? 아직 부품이 부족해. 잠시만요. 아, 썩은 고기 덩어리를 얻고 나서 쓰레기를 다시 얻었더니 쓰레기가 인벤토리에 들어와 있네. 이런 개썩을. 왜 저래? 유리 조각. 입자가 가늘어 부드럽다. 책장의 재료로 쓰인다. 가능하면 조합을 나중에 하고.
일단 초반에 기본 아이템들은 다 파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필요한 아이템들 다 있어. 일단 널빤지가 제일 급하죠? 뭐야 이거 고무장갑. 아! 쓰레기! 이런 개쓰레기! 버리는데도 이게 오랫동안 쓰레기 더미에서 더 많은 물건을 찾는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좋아. 가보자고. 뒤져보자. 시간만 낭비했어. 무엇을 가져갈까? 쓰레기, 철사. 둘 다 필요 없는데? 그럼 철사와 잠시만요. 나 분명히 철사를 집었는데 왜 쓰레기가 나와? What the hell? 유리 조각과 철사를 합쳐보자. 유리 마크대기. 아, 제발. 아! 아, 미치겠네. 쥐밟아서 쓰레기로 변모했어. 널빤지. 아니, 쓰레기가요. 진짜 위험한 아이템이네. 뭐야? 아, 나 체력이 다 됐구나. 아, 아, 체력 관리가 진짜 어렵구나. 아, 체력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여러분,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하트가 체력인데, 이게 체력인 줄 알고 여유롭게 다녔단 말이야. 다시, 다시. 아, 초록색으로 변해서 감염된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널빤지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나무 상자. 아야, 이런. 아니! 아이씨, 진짜 개 같네. 아, 하필 내 앞으로 움직이냐. 오, 이번에도 널빤지가 나왔네요. 전구! 야! 전구! 야, 아이템 세 개를 조합할 수 있네? 아, 나 정말 우연하게 지금 계속 뭔가를 먹었잖아요. 근데 전구가 나왔어. 철사와 유리 플라스크 기억해두죠. 어, 고기. 먹어. 철판. 오르골의 재료. 이제 다 완성되지 않았어? 오르골이 완성됐어요. 소중한 나의 장난감.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야. 이제 체력 소모율이 더 적어졌나? 한숨 자죠? 아, 맞아. 자야 돼, 이거. 자야 돼, 자야 돼. 잘 잤다. 와, 이제 기회는 없어. 나무 상자가 나왔네? 아씨, 철사랑 나무 상자랑 합치면 쓰레기 나와. 아니, 이게 아이템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 치료제를 만들 순 없잖아. 어, 피가 좀 달다가 마네? 아니네, 다네, 계속. 연구 일지. 종이는 지금 필요가 없다고! 나무로 이루어진 게 없을까? 자, 고기 덩어리, 먹어. 유리 조각이랑 고기랑 합치면 유리 플라스크 나오네. 그냥 죽자. 이번 생은 글렀다. 아. 고기 덩어리랑 종이랑 합치면 뭐가 나올까? 아니야, 종이는 진짜 그냥 종이만 나와. 책에 꽂을 수 있는 거. 고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지? 소세지! 그럼 소세지에서 고기를 또 합치면 어떻게 되지? 핫도그! 소스 없는 핫도그 체력을 200 회복한다. 오 마이 갓. 아, 예. 철사랑 고기를 섞으면 고무줄 나오고, 이 고무줄에다가 유리를 섞으면 동력기 나와. 쩔어.
그리고 이게 아이템의 조합 단계에 따라서 아이템 테두리의 색이 바뀌거든요. 1단계 아이템은 테두리에 색이 없고 2단계는 파란색이고 3단계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레어도를 측정할 수 있어 테두리로. 좋아, 벌써 두 개나 모았어? 아, 먹어. 아, 안 돼. 여기 이상한 모래시계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일단 먹고 생각하자. 야전의 모래시 시간을 6시간 뒤로 돌린다? 개쩌네? 사용. 롤롤롤롤. 와. 뭐야 이게? 자, 널빤지. 이거에다가 유리 막대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먹어봐. 유리 상자. 사육장의 재료. 사육장도 만들어졌어. 실험용으로 쓰이던 생쥐. 쥐들은 나를 용서할까? 귀엽네. 이게 다야? 자, 버리고 고기 먹고. 너무 힘들어. 못 자요. 아까 한번 자서. 고기 가지고 가서 책장 만들어야 돼? 알았어.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약간은 부실하지만 책들 보관하기엔 좋은 공간이 되겠지. 구석에 쓰지 않은 책이 있어. 가지고 다니면 유용하게 쓸 거야. 이것은 뭐지? 후훗, 안녕? 반가워, 꼬맹이. 나는 각오의 요정이란다. 뭐야?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너무 개뜬금 본데? 나를 위해서 가구들을 고치다니. 아직 부족하지만 칭찬해줄게. 상으로 나의 노예가 될 기회를 주노라. 어때? 알았어. 호호, 농담이야 농담.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줘야겠지? 헛! 뭐 해줬어? 너에게 특별히 축복을 내려줄게. 가끔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야. 이만 가볼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고, 꼬맹이. 뭐였을까? 여기에 뭔가 생겼어요. 자, 책을 넣읍시다. 미스터리 책 네 번째 페이지를 채웠어. 초록색 고깔 모자. 초록색 모자를 쓴 소년이 있었습니다. 모자는 적의 공격을 한번 막는 힘을 가졌습니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난 소년은 어느 날 알 수 없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렸죠.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조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책이 이따위야? 철판에다가 철사를 더 넣으면 뭐가 되지? 메인보드. 저기요, 저 죽겠어요. 저 죽어요, 여러분. 갈 때가 된 것 같소. 제발, 버텨다오. 제발. 아, 안 돼! 고기가 누나 비어드네! 계획을 세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장을 일단 빨리 만들어.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아, 책장을 만들고 그때부터 버리는 아이템, 버리는 아이템도 줄여야 돼.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버렸어. 체력이 달거든, 버리면. 가구의 정령님, 제가 왔어요. 아, 구석에 쓰지 않은 책이 있어. 어? 가구의 정령님은 두 개 이상 만들어야 되나봐. 두 개 이상 완성이 돼야 가오를 내려주시나봐요.
그렇구만. 또 고기. 광고책 다섯 번째 페이지를 채웠어. 전자레인지 좋은 제품이죠. 빠르죠. 간편하죠. 하지만 과연 쓰레기를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에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바로 창조레인지! 쓰레기를 이용해 유용한 물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집어넣고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 후에 한 시간만 기다리면 희망찬 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유용하잖아. 근데 한 시간은 너무 큰데? 나우판자 철사 일기 자서전 사이에 한 장을 채운다. 아빠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표정을 잃으셨다.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셨는지 공연도 국내로만 다니신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인형을 하나 만드는 중이다. 몇 주가 지나면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니 그 전에 완성해야 한다. 만들어 놓은 선물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아직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선 조금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몸은 고생하겠지만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작업이야. 내일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어? 육포에다 고기 섞어보자. 아! 다시는 육포에다가 고기를 섞지 말것! 아! 고기 덩어리 나왔는데 내가 쓰레기를 들고 있어. 아, 멘탈 나가가지고 지금 나 피 없어. 이거 나가다 뒤지겠는데?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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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아, 왜 고기 덩어리야? 아, 유리 플라스크는 못 먹잖아. 치료제. 유리랑 고기 조각에 유리 조각을 다시 넣으면 치료제가 나와요.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아, 진짜 어렵네, 게. 근데 재밌어. 그치. 진짜 재밌다, 이거. 머리 많이 써야 된다. 아. 안경 뭐야, 저거? 네 가지의 책 중 선택하여 모든 장을 채웠나? 와,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와, 다 채운다고, 이걸? 논문, 광고책, 자서전, 미스테리책, 뭐 채울까요? 이거는 진짜 게임에 필요한 거고, 스토리를 알려면 자서전을 봐야 되고, 논문은 이제 세계관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책인 것 같고, 나의 스토리, 이거는 아이템 설명, 미스테리 책은 히든 아이템들?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논문을 봐? 논문? 알았어. 논문으로 가자. 논문. 요. 논문의 모든 페이지를 채웠어. 나 이제 절대 죽으면 안 돼, 진짜. 대박이야, 이거. 최근 물체의 구성물질을 관찰하는 도중 특정색으로 이루어진 테두리를 발견했다. 이 테두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흰색 외에 다른 색과 서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흰색을 가진 물체일지라도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빨간색 모든 색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최종 아이템이죠? 분홍색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이 색은 현세계에 있을 수 없는 물체다. 레어템, 따로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야, 회색은? 이 색은 저런 아이템이 있어? 어! 야, 조합법 다 나왔어! 대박! 와, 논문이 조합법이네. 와, 개쩌... 플라스크와 고기를 합치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저 뭐야? 먹을 수 있는 거요? 두루미나 먹을 수 있는 고기 아니야, 저거? 육포에다가, 그니까 고기 널빤지 널빤지 하면 뭔가 나오네. 그죠. 그렇구만. 고무에다 철사하면, 와, 이거 다 나오네. 진짜 너무 좋다. 아, 논문 채우길 너무 잘했다, 여러분. 최고, 최고. 근데 이 와중에도 흰색, 회색에 대한 테두리는 안 나와요. 회색 테두리 아이템은 안 나왔어, 지금. 좀비 영화를 보고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제로 좀비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아래 내용은 영화에서 나온 좀비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재했다. 아, 이거 시야도 있구나. 피냄새가 나면 9분마다 이동. 벌레형. 고기 냄새에 이끌린다. 고기 냄새에 이끌리지 않는다. 고기 냄새에 이끌린다. 저 동물형이 진짜 빨라. 쟤 뭔가 했는데 생쥐가 좀비로 된 거구나.
어느 날 실험용 쥐를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렸다. 다시 주우려고 움직였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쥐를 밟아버리고 말았다. 처참히 터져버린 쥐를 치우려고 손을 내민 순간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금 죽은 쥐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몸이 썩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쥐의 몸이 부패하여 있을 확률을 연구했다. 결과는 50%의 수렴하였다. 하지만 다음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 중에 실험용 쥐 중 한 마리가 귀여워서 이름을 치미라고 부르며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그 후 다시 실험을 재개하였을 때 썩은 고기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쥐와 친해진다면 썩은 고기는 덜 나온다. 사육장을 만들고 쥐를 밟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좋은 고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군요. 끝이야. 이게 다 봤어요 지금. 사육장을 만들고 쥐를 밟아. 쥐와 친해지고 쥐를 밟아. 이제 죽어도 돼.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에? 어? 이렇게 하면 고기 덫 바닥 설치 60분 동안 좀비를 덫으로 유인한다. 어떡하지? 내가 먹으면 안 돼 이거? 아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고급품인 줄 알고 나 집까지 못 가. 자야 돼. 너무 힘들어. 됐다. 이러고 이제 쥐를 밟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살 수 있냐는 거지. 쥐를 밟기 전까지. 자, 이제 맨손이니까. 야, 나 지금 막 싸돌아다닐 그런 게 아닌데? 나 지금? 야, 버리는 것도 무서운데? 쥐가 없어. 하! 쟤 있다. 나 안 죽을까? 아! 좋아. 먹어. 하, 연명해 가자. 이렇게. 쥐 찾으러 가, 쥐.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쥐다, 쥐. 아, 좋아. 아, 좋아. 아니야, 좀 버리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쥐. 아, 씨. 욕을 할 수도 없고, 먹어, 그냥. 안 죽겠지? 아, 제발! 아, 왜 그래! 나 다시 죽을라 그러잖아! 쥐 없어. 나 죽었어, 이제. 죽었어, 나. 어?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야, 책장이 문제가 아니야. 책장은 나중에 해도 돼. 쥐 사육장이 최고야, 지금. 자, 나무판자. 여기 있어요. 좋아. 만들어서 이제 쥐를 밟으면서 식량을 조달하고. 뭐야 이거? 왜 완제품이 여기 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이동 시 체력이 닳진 않지만 기분이 이상해진다고? 당장 써야지. 연구야? 왜 화면이 빨개져? 어머. 뭐야? 분위기가 무서워지는구나. 상관없어? 야! 이제 이동해도 피 안 단대! 개 쩌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이동할 때 체력 소모가 진짜 컸는데요. 그게 없어지니까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된다. 아 이게 확실히 어그로가 잘 끌리네. 어, 이거 어그로가 확실히 끌려요, 지금. 좀비들이 미쳐가지고, 막.
아 이게 어그로가 너무 심하게 끌리니까 너무 힘들다. 아니 얘네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움직이지? 위로 올라오라고. 어? 위로 올라오라고. 위로 올라오라고. 아 도라인가 진짜. 어 왔다 드디어. 어? 아 쥐까지 있어서 이거 나무 기둥 포기해야 되나? 됐다. 아 개 같네 게임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건가? AI를? 이동시 체력 감소가 진짜 가장 치명적이었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게임이 많이 쉬워지네요. 애들이 미친듯이 이동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빼고는 다 할만해. 설사 세 개가 필요하거든? 어? 이거 먹고? 핫! 핫! 좋아! 통신장비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엔딩일까? 나머지는 어차피 다 게임 과정을 좀 더 무난하게 하기 위한 부속품들일 뿐이고 이거 하면 엔딩 나올 것 같은데? 다 만들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오 끝난 듯 하오. 이 테두리 좀 없애주지. 엄마 제가 해냈어요. 뭐를? 곧 있으면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올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옛날 얘기나 해볼까요? 너 그러다 물릴 것 같은데? 혹시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드렸던 날. 비행기 사고로 아빠를 잃고서 매일 힘들어하셨던 엄마에게 저는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꽤 엉성했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제 선물을 보고서 그런 표정을 지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긴 시간 끝에 결론을 내렸죠. 만족스럽지 않은 선물. 엥? 엥? 답을 알아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저를 때리신 것도. 그때의 일은 늘 후회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도대체 뭘 선물한 거야? 그 선물 때문에 좀비가 된 거야? 세포들이 천천히 괴사하다 결국 모든 부위가 썩어버려 목숨을 잃는 TMS 증후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행 중이던 연구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죠. 좀비를 만들자.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제안을 걸어두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썩는 거예요. 생사의 선을 아슬하게 걸친 느낌으로. 물론 고통이 사라지진 않으니 정신적으로 패닉이 오다 결국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정신, 기이하게 변한 몸,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상 속 괴물. 정보 시스템이 작동했을 테니 곧 있으면 정부에서 군부들 이곳으로 보낼 거예요. 그 전에 돌연변이들을 수거해야 해요. 제가 연락해둔 그들이 옮기는 작업을 도와줄 거예요. 헐, 내가 연락했던 곳이 정부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좀비들을 같이 옮겨줄 사람이었어? 그 후에 부족한 연구를 다시 진행할 거고요. 아직 이 발명품들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명언이네요.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표현 못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절 대견해하고 계시겠죠? 엄마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명가가 될게요. 에디슨처럼.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트루엔드 실패. 오, 너무 재밌었어. 스토리도 반전 요소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꽤 굉장히 스무스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입니다. 여운이 꽤 많이 가네요. 게임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픽도 굳이 막 많은 과한 그런 고도의 그래픽을 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설마 캐릭터를 머리통만 보이게 할 줄이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이디어도 기발했고 게임성도 훌륭했고 막 계속 죽으면서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게 사행성 도박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이템 운이 좀 필요해서 계속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어. 좀비 조각상은 그러고 보니까 왜 만들었어야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 자, 무사히 엔딩을 감상한 에디슨처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제목이 엔딩 때 와닿네. 진짜 아주 소름돋는 게임이었어요. 최우수상 받을만했다. 진짜 훌륭한 게임. 에디슨처럼 마치도록 하죠. 자, 이거 스팀에서 팔아도 됐겠다. 녹화 종료.